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노브랜드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혹시 공모주에 청약을 하셨나요? 노브랜드,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아니라요. 의류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마트의 노브랜드인 줄 알고 청약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6월에도 공모주 청약 일정이 참 빽빽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6월에 들어가기 전 이 부분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공모주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공모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것이고요. 공모주는 이때 나오는 그 주식을 의미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마치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듯이 새로 나오는 아파트를 분양받듯이 새로 나오는 주식,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청약을 넣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함께 보시죠.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이래 주관 증권사 계좌에 청약 증거금을 넣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주관 증권사에 넣으셔야 한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증권사 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배정, 납입 환불 그리고 상장의 과정들을 겹치게 되는데요. 배정은 최근에는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같이 실시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지만 이 주간 증권사마다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에 어떤 청약 일정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빽빽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려 6월에는 13곳이 상장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월에 신규 상장이 2건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6월에 이렇게 13곳이 몰려있다라는 것은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최근 뻥튀기 공모가로 논란이 됐던 파두 사태 이후에 이 상장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상반기 마지막인 6월에 대거 몰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가는 밴드로 나와 있는데요. 수요 예측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공모가 딱 지정 가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상장할 예정인 그리드 위즈와 함께 또 대어 상장 주로 꼽히는 시프트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드 위즈는 어떤 기업이냐? 에너지 데이터 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말이 참 복잡한데요. 에너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융합하고 하는 그런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탄소 중립 트렌드와 전력 수급 조절의 중요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하면서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같이 이 그리드 위즈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력 수요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그리드 위즈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부로 보면요. 전력 수요 관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PV, 태양광 발전 이렇게 네 가지의 사업부를 두고 있는데요. 비중이 DR 사업에 가장 치중돼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매출 비중이 DR 부분에서 84%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드 위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연결 경영 성과에서 매출액을 보시면요. 그래도 2020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드 위즈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 수익성 성장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중장기 전략도 체크를 해야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이 그리드 위즈는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모은 모든 에너지 데이터를 재가공 또 융합해서 여기에 AI와 또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중장기 성장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받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AI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중장기 성장
성장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상장이 하게 된다면 예상 시가총액은 2,700억에서 3,1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가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됐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성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만으로 고평가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최근 상장을 통한 이익을 재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드위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업이 어떤 것에 주력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업급으로 꼽히는 상장주가 한 가지 6월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쉬프트업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요. 승리의 여신 니켈을 제작한 곳으로 2년여 만에 대형 게임주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쉬프트업이 되겠습니다. 게임업계 불황 속에서도 좋은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함께 차트로 확인을 해보실까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뛰는 모습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5%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08%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또 영업이익률은 65.8%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크래프톤이나 넥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프트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원게임 리스크입니다. 이 쉬프트업이 지난해 매출 97.6%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한 가지 게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리스크를 좀 해소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4월 출시한 스텔라 블레이드 등 그런 게임들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8개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콘솔 게임의 강국 일본에서도 이런 스텔라 블레이드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원게임 리스크를 좀 쉬프트업이 해소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해볼 리스크는 바로 경영 안정성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2대 주주와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2대 주주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 에이스빌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엮여있다라는 점에서도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텐센트와 엮여있는 부분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경영 안정성이 우려된다. 라는 리스크 내재돼 있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상단인 6만 원 선에서 만약에 공모가가 책정이 된다면 단숨에 시총 3조 5천억 원대로 게임주 중 시가총액 4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4년간 기존 IP 확장 및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기 위해 2,400억 원을 또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는 성장 계획도 밝혔습니다. 게임주의 쉬프트업이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6월 빡빡한 공모주 청약 일정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